노래를 되게 이쁘게 해요. 어머. 이렇게 애도 예쁘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제가 몇 번 가르쳤습니다. 아니 아까는 몇 번 안 가르쳤다고. 그만 좀 끝장 빠지소 그만. 제가 몇 번 했다니까. 몇 번 했는데. 몇 번 할 때 이거 가르치셨어요? 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이쁘게? 이런 건 안 했지. 제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그 얘기한 거예요. 서. 서. 남인수 애수의 후야고. 화이팅! 옛사랑이 어디 요만 눈물로 달래보는 구슬픈 이번 별빛을 보며 그누가 불어주나 휘파람 소리 이상형 좋아요. 이상형 선배님 좋아요. 자, 박상민 씨. 네네. 박상민 씨 성대모사 하는 분들 많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신재 군도 잘한다고 합니다. 정말요? 한번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웃기다. 이게 뭔가 웃겨. 허스키 형이 지금 안 돼서 그렇지 뭔지 뭐 말하는지 네, 알겠네. 그렇죠. 자 갑니다. 멈춰. 안치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러게요. 같은 노래를 부르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외곽으로 스며 꿈을 꾸고 잠깐만 결정이 났나요? 결정 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아하. 손진영, 이상용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두 번째 대결 윤철영, 이상미 대 성은, 태미 팔도관산 특집 도전 천국 이번에는 먼저 우리 윤철영 선배님과 우리 이상미 씨인데 네. 윤철영 씨도 이제 인천 출신이에요. 얘들이 아까 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여기 인천 써 있는데. 아 근데 윤철영 씨. 네. 인천은 사투리가 없네요. 그러고 사투리 없는데요. 아까 이제 얘기했는데 그 말 바꿔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진짜. 그거 예 그렇게 해요. 아 진짜 그래요? 네. 그러면 윤철영 씨를 친구들이 형철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할 때도. 네. 야 면나 먹었어? 뭐 예? 면나 라면 라면 아 면나 먹었어 뭐, 이거 야 면나 먹었어 이러고 야 튀김이 어떠냐 맛이 이러고 튀김이 어떠냐 김치 야 이거 머리 나쁜 사람들 대화 안 되겠는데요? 아 그건 사실이에요. 예. 아, 그렇구나. 자 이어서 우리 상미 씨. 네 상미 씨. 네. 대구 분이세요? 네 고향이 대구죠. 올라온 지는 얼마 됐어요? 제가 대학가요제로 데뷔해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됐으니까 이제 온 지 한 8년 7년쯤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럼 사투리 안 써요 대구? 완전 안 쓰죠. 그래도 뭐 급하게 나올 때 있죠. 어떨 때?
지금 제가 그러면은 사투리로 선배님께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그래요. 좀 드릴게요. 그래요, 사투리로. 좋아요. 오빠야.